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누나의 생일을 축하하는 장애 화가의 일상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맛있는 커피도 먹고요, 음식도 먹었답니다. 아들은 이곳에서도 즐거운 그림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햇볕이 비치는 도서관에서 즐거운 일상을 보내고 있지요. 낚시를 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즐거운 그림을 그렸답니다. 낚싯줄을 쭉 드리워진 모습입니다. 예쁜 집도 보이고 나무도 보인답니다. 누나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맛있는 음식도 잘 먹었답니다. 한국분이 하는 스시 가게에서 소고기 덮밥과 벤또도 먹었답니다. 한국처럼 비슷한 맛으로 정말 맛있게 잘 해주시는 분입니다. 음식 맛이 정말 좋아서 저희가 자주 간답니다. 비프 벤또가 보이시지요. 튀김도 갖가지로 해주시고 샐러드도 주셨답니다. 새우튀김도 있고 고구마튀김도 있고 스프링롤도 있네요. 장애 화가와 잘 가는 카페랍니다. 이곳에서는 쌀과자를 저렇게 먹는답니다. 옛날에는 이런 제품이 없었는데 이분들도 쌀에 대한 이 친숙함이 생겨서 쌀과자를 저렇게 해서 먹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맛있는 음료가 나왔지요. 카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굉장히 편안하답니다. 카페의 전경이 보이시지요. 이곳에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으면 참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됩니다. 누나의 생일을 위해서 케이크집에 갔어요. 프랜차이즈로 하는 케이크집이라는데 중국분이 하셨어요. 굉장히 친절했답니다. 직접 가게에서 케이크를 굽는답니다. 갖가지 케이크들이 보이시지요? 이렇게 조각 케이크도 먹을 수 있답니다. 이곳 사람들은 조각 케이크도 많이 먹더라고요. 새로 된 신메뉴도 저렇게 보인답니다. 이곳에서는 촛불을 따로 장식품들을 끼워주지 않답니다. 따로 다 구입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맛있는 케이크도 구입하고 촛불도 불었답니다. 누나가 27살이 되었네요. 케이크를 언박싱해 보이겠습니다.
초코 케이크예요. 딸기도 있네요. 누나의 생일인데 아들이 더 즐거워한답니다. 아빠가 한국에서 갖고 온 성냥을 특별히 키우고 있네요. 추억이 담긴 성냥으로 촛불을 켰답니다. 젊은 시절 추억이 담은 성냥이네요. 아들이 즐거운 생일을 축하하고 있답니다. 아, 잘했어요. 에이, 누나 생일인 거 안 해? 잘했어요. 응원한 것도 해줘요. 누나가 촛불을 켜면 아들도 꼭 켜야 한다고 해서 아들도 불었답니다. 다시 오자. 아들이 초를 부르면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초코 케이크가 잘 잘려져 있네요. 아들은 케이크를 먹으면서 아주 즐거운 노래를 불렀답니다. 미역국도 있습니다. 샐러드도 준비했어요. 즐거운 생일이 되었답니다. 미역은 이곳에서 한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물건이지요. 그래도 미역국은 몸에 좋기 때문에 자주 해먹는답니다.